지난주에 우리가 바이킹 퀘스트 만들면서 캐릭터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총들 처리하는 거, 물리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었죠. 카메라도 따라가게 만들었고 필요한 굉장히 많은 로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고 제일 핵심인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이템이 스폰돼가지고 그 아이템 먹는 것까지 처리가 됐어요. 이제 게임의 로직은 사실 완성된 거예요. 거기가 이 게임 굉장히 우리가 만든 샘플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딱 완성이 끝났어요. 그 다음엔 이제 그 표시할 UI가 필요합니다. 총 아이템 개수 중에 몇 개를 먹었고 몇 개를 먹어야 게임이 끝나는지 그런 이제 UI를 기능을 추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게임의 전체 롤을 관리하는 룰을 관리하는 게임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게임 오스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시간이 몇 초로 주어지는지 만약에 제한 시간이 있어야겠죠. 근데 제한 시간에 먹으면 게임이 성공하는 거고 제한 시간 동안 게임 못 먹으면 게임이 실패하는 거니까요. 이 게임은 지금 만들어온 가장 간단한 게임은 시간 외에는 게임 오버 요소가 없어요. 왜냐면 하면 밖으로 안 떨어지잖아, 우리.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적도 없고 하니까 시간 외에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싹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자, 우선 기획, 이건 이제 설계예요. 게임을 지금 간단한 게임, 이 게임에서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하나 필요하고요. 제한 시간이라는 요소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이템 먹을 개수가 필요합니다. 몇 개를 먹어야지만 이 게임 끝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죠? UI가 필요합니다. 화면 표시해야지만 유저들이 알 거 아니에요. 표시 안 해주면 안 되죠. 그거는 몇 개를 먹었는지 표시 안 해주고 제한이 몇 개인지도 표시 안 해주고 제한 시간도 표시 안 해주면 게임이 게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UI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말 먹었으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시연을 보여줬을 때 먹으면 위에 문이 열려요. 봤을 겁니다. 문이 딱 열리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즉 다른 걸 작동시키는 게임 로직을 흔드는 트리거 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스크립트 작업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모양이에요. 이걸 만들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까지 딱 작업하면 게임이 다 완성됩니다. 근데 UI와 함께 게임이 절대 빠지면 안 될 요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사운드가 필요하죠. 이제 사운드를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사실 게임답게 보이는 요소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냥 움직이면 애니메이션 안 되면 2D든 3D든 똑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림 파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3D 모델링 움직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즉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우리가 캐릭터를 걷는다, 뛴다, 뭐 때린다, 점프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했지만 어떤 UI가 필요합니다. 이 게임의 진행 상황, UI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사운드. 이 세 가지가 꽤 큰 요소예요, 사실은. 이 외에 뭐 기타 요소인 로직과 이펙트 이런 게 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게임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작업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우선 기본적인 설계를 간단하게 해보죠. 자, 유니티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게임이 컴퓨터 이제 부팅하고 있는 동안 업데이트에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동안에 그 기본적인 이론을 잠깐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게임이 아까 했지만 아이템을 만약에 4개를 먹어야 이 게임이 끝나요. 자, 그런데 과연 4개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4개라는 숫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잘 만든 게임이냐? 아니죠. 해보면 3개가 더 게임이 재밌을 수도 있고 5개가 게임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건 해보기 전에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우선 기획자가 게임 회사에서 기획자가 이건 10개 먹으면 될 것 같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신도 아니고 10개가 정말 게임 맞는지는 몰라요. 10개 먹는데 제한시간 60초를 줘. 해봤더 졸라 어려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실패한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남아. 이것도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즉 제한시간이나 먹는 아이템 개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획에서 결정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획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딱 처음에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기획 쪽을 하셨던가 혹은 아트를 하셨던 분들은 혹시 좀 오래 회사 좀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전에 개발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이템 4개를 해봤더니만 너무 많아. 3개나 2개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리에서 일어나서 프로모 자리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프로모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야, 2개라면 바꿔주세요. 그럼 프로모가 2개를 고치고 다시 빌드를 해서 줘요. 그러면 1시간 걸려요, 그게. 빌드 다시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야 누구누구 씨 올라갔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유 폴더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해봐요. 아니네. 그럼 또 3개를 고쳐요. 그럼 또 가가지고 프롬한테 가서 3개를 막 고쳐달라 그래요. 계속 이런 무식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정말 1세대 개발이고 2세대 개발은
이런 무식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테이블 파일을 밖으로 빼달라고 합니다. 텍스트 파일이나 스크립트나 엑셀 같은 걸로 빨리 빼서 이걸 읽게 해달라고 해요. 프로그램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개든 세 개든 추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파일에서 수정하면 되죠. 수정하고 시행하고 수정하고. 근데 자, 옛날 PC 게임, 모바일 게임 떠나서 모바일 게임하고 PC 게임하고 비슷한데, 자, PC 게임이 좀 더 개발하기 편해요.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오늘 할 내용이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스토리 이런 여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테이블을 밖으로 빼놨어요. PC 게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 엑셀 파일을 고쳐요. 여러분들이 스팀에서 게임 받았을 때 컴피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 수정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뭘 수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게임을 수정하면 실시간으로 그게 바뀌나요? 아니죠. 게임 똑같다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스테이지가 1스테이지면 다행이지만 98스테이지라면 다시 또 가든가 어떻게든 여러 가지 키, 숨겨진 키 같은 걸 이용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PC는 그나마 나아요. 껐다 키면 되니까. 모바일은 어떻게 할 건데요? 모바일은 다시 빌드해서 APK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설치해야 돼요. APK가 여러분이 만든 인디게임처럼 10메가, 20메가 그나마 나아요. 욕심을 좀 부렸어. 메이저 게임처럼 200메가, 300메가예요. 그럼 다시 빌드하고 폰에 옮겨서 200메가 파일, 왜? 하나 옮겼다고. 하나 고쳤다고. 아이템 없는 아이템을 두 개에서 세 개를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200메가를 다시 빌드해야 돼요. 그래서 APK 폰에 넣어서 다시 설치해야 돼요. 짜증나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개발은 그랬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해본, 옛날부터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발 원래 프로세스가 그렇게 가는 걸.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값들을 추가 파일 없이, 추가 스크립트 없이 유니티 에디터상에서 수정을 시켜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유니티가 동적 툴로서,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툴을 변경 가능하고 툴의 기능을 추가 가능한데 그 기능을 유니티는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른 파일 수정할 필요 없이 에디터 상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 잠깐 우리 인스펙터에 수정했잖아요. 인스펙터에 수정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드도 필요 없고요. 재시작, 시작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인스펙터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플레이 중에도 고칠 수가 있어요. 물론 주의할 대점 뭐죠? 그렇죠. 플레이 중에 고치면 저장 안 된다는 거. 그래도 뭐냐면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 게임 포즈 시키고 내가 런닝 게임을 하고 있어. 속도를 10으로 맞춰놨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포즈 시키고 속도 11로 고치면 돼요. 그러면 이 느낌 다 좀 더 오겠는데 11.5, 12 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게임 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게임 끄면 저장 안 돼 있죠? 외우면 됩니다. 11.5가 제일 좋았어. 끄고 11.5로 고치면 돼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게임은 11.5로 달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유니티로 이용한 게임 개발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게임 개발 기간 굉장히 줄여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디게임 개발할 때 굉장히 편해진 겁니다. 이런 간단한 작업만으로, 이게 사실 작업 간단해요. 간단한 작업만으로 이 값들을 변경할 수 있고 게임에 있는 값들을 내가 원하는 데 변경할 수 있으니까 같은 소스를 갖고 있더라도 다른 게임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오늘 할 작업은 게임 매니저, 게임 로직을 만들고 게임 매니저를 만들고 게임 매니저의 프로퍼티를 수정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질문에 대답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캐릭터 물리 적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캐릭터에 물리 적용하는 건 나중에 또 다른 것도 할 거예요. 다른 게임, 다음 게임은 또 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거는 물리는 항상 뭐가 들고 필요하죠? 첫 번째? 네? 강체, 리지드 바디 하고요. 두 번째는? 콜루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와 콜루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3D RPG나 3D 게임 만들면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걸 붙였었는데요. 캐릭터 컨트롤러는 뭐냐면 이 리지드 바디와 캡슐 콜라이더를 합쳐가 놓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캐릭터는 맨날 쓰는 게 그거다 보니까 캐릭터 컨트롤러를 붙여 놓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거기다 뭐 기능 플러스가 돼 있지만. 그래서 두 가지 필요합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 그다음에 콜라이더. 이 두 가지가 붙었으면 물리가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캐릭터가 움직일 때 팔을 들고 움직이는데 이건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분? 캐릭터가 움직일 때 그 애니메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지난주 수업 따라간 걸 제가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네. 뭘 빠뜨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걸어다닐 때 팔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 아이들하고? 네. 그 점프할 때 점프 애니메이션 안 해요? 팔 들고 있는 거? 점프 상태로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점프 상태로 하죠. 그 얘기는 보면 그걸 벗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다 이제 기억해서 되살려보세요. 애니메이션 전환에 대해서 배웠죠.
점프를 했는데 계속 점프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애니메이션이 전환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아이들이든 혹은 그라운드든. 그러면 또 확인하는 방법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프롬 디버깅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자, 아이들은 제대로 돌아왔냐 확인하고 싶으면 점프를 해보고 제자리에 점프해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럼 이상이 없어요. 근데 달리고 있을 때 점프했는데 딱 달린데 캐릭터는 바닥에 도착했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바뀌고 있다. 그러면 점프해서 런으로 가는 거에서 조건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 컨디션이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캐릭터는 땅에 도착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동이죠, 사실은. 근데 애니메이션이 점프해서 아이들로, 점프해서 런으로 안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 트랜지션 있었잖아요, 그거. 트랜지션에 클릭해가지고 조건이 점프해서,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점프해서 런으로 돌아간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그라운드가 트루냐. 그라운드랑 플랫 값이 트루였냐. 또 하나, 속도가 0.01 이상, 즉 greater라고 되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해제 X 타임은 체크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유니티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유니티는 대충 만들어도 돌아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니티를 나중에 좀 이따 스크립트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스크립트 작업 들어갈 텐데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유니티는 스크립트 작업하다가 여러분 실수를 했어요. 코딩을 하다가 이렇게 컴파일만 되고 중요한 컴파일이 되는데 작동 안 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물론 컴파일 잘못 완전 잘못 짜면 컴파일도 안 되겠지만 두 번째는 컴파일은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퍼풀이라든지 옛날 게임 엔진이었으면 그 순간 딱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들 보면 게임을 뻥난다 그러죠. 게임이 다운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게임이 딱 다운됩니다. 캐릭터가. 그래서 아 이때 뭔가 잘못 만들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잘못했으면 캐릭터 점프를 해. 근데 그라운드를 소문자에 지를 썩었어. 그러면 이게 시퍼풀에서는 뻑이 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넣었구나 라고 확인이 돼요. 그런데 유니티는 좋은 거는 간편하고 편해요. 다 오토로 그러니까 간편하고 편한다는 얘기는 너무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소문자 지를 썼어요. 그 대문자 지를 썼어야 되는데 소문자 지를 썼어요. 이때 에러가 나면 참 편한데 에러 안 내버립니다. 그냥 애니메이션 변경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유니티를 처음 공부하시고 이렇게 접해버리면 갈 때 에러가 나는데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에러 메시지 나오면 잘 안 보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밑에 뱉긴 하는데 잘 안 보기 때문에 어? 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끝내버려요. 차라리 그래서 뻥 나버리면 찾기 쉬워요, 오히려. 아, 이 순간 뭐가 문제가 돼 있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도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유니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도 찾을 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왕왕 겪게 될 겁니다. 나중에 가면서 그런 부분은 또 받을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저는 강사님 거 똑같이 따라 했는데요. 가보면 아예 똑같이 따라 안 했죠. 대문자나 소문자가 틀려 있어요, 영상. 근데 특별하게 에러 메시지 안 뱉은 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됐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본 거 했던 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플레이 누르면 캐릭터 움직이고 아이템 먹을 수 있고요. 카메라도 잘 따다니죠. 한 밖으로 못 넘어가고 다음에 아이템 먹는 거까지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게임 기본적인 게임 로직 우리는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답게 만들 수 있는 게임 로직 즉 시작과 엔드 끝이 있어야 될 거고 UI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역시 이 작업까지도 아 죄송합니다. 이 작업까지도 역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물론 다 만들어진 건 이 프로젝트까지예요. 다음 프로젝트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프리패 보면 게임 매니저 U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게임 매니저, 즉 게임 매니저라는 건 아이템을 몇 개 먹어야 되냐, 제한 시간이 얼마냐, 이거와 UI도 같이 표시하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프리패브로 만들어놨습니다. 열어보면, 그러니까 이걸 딱 꺼내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과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생성해서 화면에 붙입니다. 위로 올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화면에 생성된 게 아니라서 딱 붙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UI가 딱 나타날 거예요. 자,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UI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4개가 있고 제한 시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먹으면 여기 없네. 네, 카운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죠, 옆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게임의 기본 로직이 다 있으니까 두 개를 먹고요. 네 개를 먹으면 위에 문이 열림, 위에 문이 열릴 겁니다. 아, 아직 안 열려요. 세 개 설정 안 해놔서. 어딨지, 어딨지? 마지막 하나. 자, 네 개 하면 에러가 나면서 이제 밑에 이게 빨간색 나온 게 에러 나온 겁니다. 원래는 심플플레이에서 뻥 났을 텐데요. 유니티에서는 그냥 계속 실행돼요. 다만 문이 안 열 뿐이죠. 시간 끝나면 엔딩 화면까지 나옵니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타트가 아니라 어게인이죠. 아니, 광고 보는 거하고 광고는 지금 안 붙이는데 플레이 어게인 붙이면 게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0회까지는 돼 있어요. 성능도 있긴 한데 저희 에러 나는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에러 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는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지금 이거 하나 올린 것밖에 없으니까. 안 돼요? 님이 아주 뭐지? 방패 먹었을 때 안 먹었거든요. 이거 붙이니까 안 먹어진가요? 원래 안 먹어졌나요? 원래 안 먹었어요. 원래 안 먹어진다고요? 네. 그건 지난 시간에 뭘 빼먹은 거죠? 캐릭터 클릭해 보실래요? 네, 여기서 캐릭터. 캐릭터의 태그를 플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 시간에 한 번쯤 올려주시면. 넌 기다려. 그냥. 자, 여러분 이제 캐릭터 그 지금 저쪽 캐릭터 이제 슈팅 트러블 슈팅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AS에서 또 실수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얘기해줍니다. 방금 저쪽에 아이템을 먹었는데 아이템이 안 먹어져요라고 해야 됐어요. 왜냐면 아이템이 있는데 몬스터가 지나가요, 아이템 위를. 그래서 몬스터가 아이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안 되죠. 몬스터는 아이템을 못 먹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이템을 먹어야 돼요. 그럼 나하고 몬스터하고 구별할 게 필요해요. 그렇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렇죠, 태그가 있습니다. 한 레이어에는 게임 오브젝트를 그룹화 시키는 거고 몬스터와 나는, 물론 레이어로 나눠도 되긴 해요. 몬스터와 나는 레이어를 구별시켜버려요. 즉 레이어나 태그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근데 아이템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누가 나한테 충돌을 했어. 이건 항상 발생해요. 아이템 입장에서는 총알이 들어와도 충돌했다고 얘기를 할 거고 물리는 그런 거예요. 총알이 들어올 때도 충돌했다고 할 거고 몹이 들어와도 충돌했다고 그러고 NPC가 들어와도 충돌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충돌 중에서 플레이어만 작동해야 돼. 그러면 알아야 돼요. 얘가 플레이어인지. 즉 뭐냐면 태그가 플레이어 인놈이 왔을 때만 나는 아이템 먹힌다. 나는 코드가 짜져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왜냐면 모든 게 왔을 때 다 작동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놈이 왔을 때 작동한다, 어떤 놈이 왔을 때 판단한다,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쓴 게 태그입니다. 그래서 태그는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분이 먹었을 때 작동 안 하는 이유는 캐릭터의 플레이어 태그를 빼먹어서 그래요. 이 실수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왕왕 있을 겁니다. 똑같이 했는데 뭐가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뭘 빠트려 먹었지? 앞에 태그라든지 레이어 세팅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걔만 골라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총을 쏘는데 2인용 게임을 만들었어. 총을 쏘는데 내가 아군이 총이 맞아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총알은 아군 태그가 아닐 때만 작동한다든지 충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 게임 매니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UI가 올라가, 여기 UI가 먹은 아이템 개수만큼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개가 좀 많죠? 테스트 하려는데 4개 너무 귀찮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한 시간 60초인데, 자, 제한 시간 끝나는 걸 보고 싶은데, 빨리 테스트 하고 싶은데, UI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게. UI 디자이너가, UI 끝나는 UI를 만들었어. 게임 중에 안 나오잖아요. 고쳤어. 그 볼 때마다 60초 기다려야 되잖아, 지금은. 귀찮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만들고 이런 조절 가능한 값들을 프로퍼티로 빼놓는다 얘기합니다. 코드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스크립트에서 내가 고치고 싶은 값들을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게임 매니저 선택하고 인스펙트를 보면요. 뭐 위에는 뭐 UI 관련된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로퍼티를 빼놨어요. 게임 프로퍼티즈라고 있죠. 이거는 스크립트 코드에서 이 코드가 직접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유태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위에는 이기려면 4개, 시간은 60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치면 돼요. 실시간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초인데 테스트를 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3초면 돼. 아니면 5초면 돼. 5초로 고쳐볼게요. 고치고 플레이 해볼게요. 그래서 게임 시작하면 줄어드는 게 보이죠, 시간이? 영체되면 바로 게임 오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값을 실시간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현재 값이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 직접 고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게임 중에 테스트 중이야.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 돼. HP가 굉장히 많아야 돼. 그럼 HP를 999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무제한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빨리 이건 좀 UI 빨리 보고 싶어 시간 빨리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5초로 바꾼 방법이 있고요. 혹은 60이잖아요. 자, 플레이를 눌렀을 때 자, 60인데 깎이겠죠? 아, 기다리기 너무 귀찮아. 2초. 그럼 바로 2초로 바뀝니다.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런타임에 게임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 민첩하고 빠른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시 60초 눌렀다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끄면 다시 60초 돌아오는 건 상관없죠. 자, 먹는 것도 지금 4개인데요. 이거를 한 개로 바꾸면 지금 승리가 안 하니까 작동을 안 하지만 한 개만 먹으면 되도록 바꿔놨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코드 안에다가 이런 작업, 이걸 빼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처리한다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그런 작업들을 해놓으면 이렇게 편하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만 먹게 놓고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이제부터 이제 스크립트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이제 슬슬슬 깝니다. 밑밥을 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걸 다 이해해야지만 스크립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스크립트는 안에 내용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 개수만큼, 이제 네 개가 아니죠.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개수만큼 먹으면 저 문을 열 거예요. 근데 이 스크립트는 어디에 붙어 있냐? 게임 매니저에 붙어 있죠. 자, 여기서 유니티에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게임 매니저는 저 문을 열 거야. 저 문은 어떻게 알죠? 내가 방패를 4개 먹으면 넌 죽어야 돼. 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다 성인이니까. 내가 방패를 4개 먹으면 이쪽에 있는 캐릭터가 옷을 벗어요. 근데 내가 방패를 4개 먹는 거를 이쪽 캐릭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쪽 캐릭터 갖고 내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 게임 오브젝트는 별개입니다. 서로 간에. 내가 아이템 4개 먹는다고 당신 뭔 상관이야? 상관없잖아, 사실은. 이게 객체지향이에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유니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짜서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별개의 객체예요. 즉, 내가 아이템을 10개 먹는다고 해서 게임 매니저가 10개한테 조정해서 아이템을 10개 먹는다고 해서 다른 객체한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왜냐면 서로 다른 객체니까요. 그런데 이제 로직을 생각합시다. 내가 방패를 몇 개를 먹으면 너는 움직여야 돼. 라고 하려면, 너라는 건 어떻게 알아? 라는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넌 대체 어디 있는데? 왜냐면 게임 오브젝트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게임 오브젝트가 게임하는 몇십 개, 몇백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뭘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태그라 레이어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그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롬적으로 찾는 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프롬적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 더 편한 방법은 뭘 움직여야 될지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미리 지정해 놓는 겁니다. 내가 그 코드에서 작업하면 그러면 누가 나한테 지정을 해줬어, 이거를. 내가, 그러면 지정한 놈이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이 방패를 다 먹으면 이미 지정된 얘를 움직일 거야. 하면 난 이 지정된 놈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돼요, 미리. 내가 먹으면 뭘 움직일 거야? 세팅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냐? 역시 또 프로퍼티로 세팅합니다. 프로퍼티로 다른 오브젝트, 내가 영향을 끼칠 다른 오브젝트나 다른 객체에 내가, 즉 오브젝트와 객체 같은 말이에요. 다른 오브젝트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코드 작업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오브젝트 받을 수 있도록. 그 작업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월입니다. 어떤 걸 움직일 거냐? 우리는 움직일 게 어떤 월인데요. 즉 문이 닫히는데 그 문을 움직일 거예요. 그 벽이 사라질 거예요. 어떤 벽이냐면요. 위에서 움직여서 가보면
이놈입니다. 이놈이 움직일 거예요.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environment에 여러분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예요. 자, 그러면 다시 카메라 매니저로 가서요. 자, 월에다가 얘를 움직일 거야. 얘가 우리가 미리 정의한 월이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이템 한 개니까 바로 제가 쓸 수 있겠죠?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바로 앞에, 운 좋게 바로 앞에 있네요. 갑시다. 가서요. 가보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리는 순간 안 보여요. 왜냐면 카메라 케이트를 보고 있으니까. 좀 작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딱 가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까는 이 문이 안 움직여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 빨간색 에러가 났어요.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나중에 또 할 건데 이 빨간색 에러는 뭐였냐면 야, 너 월을 움직이라면서 근데 월 왜 세팅 안 해줘? 라는 얘기였어요. 월을 세팅해 주세요. 월이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팅해 주세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을 세팅하니까 이제 에러가 안 나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나중에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월을 움직이니까 됐어요. 자, 오케이. 이러면 게임의 스타트, 엔드, UI 다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쉬운 게 있죠. 뭔가 허전하죠? 사운드가 여전하긴 한데 사운드 좀 더 작업할 거고 그 앞에 월이 움직였는데 이제 게임 연출을 들어갑니다. 이제는 월이 움직였는데 움직였는지 모르겠어. 뭐가 딱 표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잖아 사실은. 그러면 왠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러면 좀 허접해 보이죠. 자,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 연출을 할 겁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10분간 쉬었다가 연출 만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한꺼번에 또 너무 이렇게 다음 내용이 또 긴데 또 푸시를 하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잠깐 한 타임 끊고 갈게요. 질문하세요. 이거부터 답변 드릴게요. 자, 에미션 중에 플로트, 인트, 불, 트리거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사실 코드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드에 어떤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이 작동, 크든가 작든가 작동을 하든가 했던 타입입니다. 네 가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코드에서 정의한 타입이에요. 그거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코딩할 건데요. 플로트는,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플로트는 실수라는 뜻입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걸 얘기해요. 1.1, 1.2, 1.3 이걸 플로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트형 파라미터는 그 소수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인트는 정수형입니다. 인트는 정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 1.2가 안 되고 1, 2, 3, 4, 5, 6 혹은 마이너스 1, 2, 3, 4, 5, 6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프로그램 쪽에서 구별하는 이유는 처리할 수 있는 같은 용량은 같지만 4바이트대로 똑같지만 처리할 수 있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플로트와 인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은 같은 건데요. 불은 딱 어떤 그것도 데이터 타입인데 두 가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했던 거 그라운드가 바로 불이죠. 스피드는 플로트 영역이었습니다. 왜냐면 0.01보다 크냐, 0.02보다 크냐 이렇게 체크했으니까 불형은 두 가지 타입 트루냐, 폴스냐를 판단합니다. 얘가 그 값 넣을 수 있는 자료형이에요. 트루를 넣을 수 있냐, 폴스를 넣을 수 있냐. 트루 혹은 폴스밖에 안 됩니다. 그건 두 가지밖에 못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트리거는 특수한 형태인데요. 이거는 코드에서 안 짜는 형태인데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코드에서 어떤 작동시키는 형태인데 트리거는 총알처럼 방아쇠입니다. 트리거라는 뜻은 방아쇠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순간 약간 작동시키고 싶어. 한 번만. 그게 바로 트리거입니다. 즉 점프처럼 딱 누르는 순간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트루 폴스도 아니고 딱 작동하는 거예요. 트루 폴스하고 다른 이유는 트루 폴스는 트루로 바꾸잖아요. 계속 트루로 가는 거예요. 폴스로 바꾸기 전까지는. 폴스는 폴스 바꾸면 폴스 바꾸는 거예요. 자, 트리거는 딱 한 번만 작동해요. 트리거의 대표적인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술집 가가지고 벨 누르는 거는 트리거죠. 이건 불령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불령인 얘는 자, 집에 가서 전원 버튼을 켜요. 이거는 불령입니다. 켜면 계속 켜져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불이 만약에 트리거다. 그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죠. 계속 눌러야 되죠. 불 꺼지면 또 켜고 꺼지면 켜고 뭐 센서 등처럼 꺼지면 켜고 꺼지면 켜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키냐 끄냐 두 가지밖에 없죠. 이게 불 타입입니다. 트리거는 아까 했지만 한 번 누르는 그 초인종이나 테이블 벨 같은 게 바로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벨을 트린 건 아닌가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약간 응용해 봅시다. 벨 중에서 트리거가 아닌 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어떤 벨이 있을까요? 응? 전화벨? 아, 그렇죠. 전화벨도 켜졌다가, 맞아요. 전화벨도 맞습니다. 좀 더 심플한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대답을 원하는 대답은 심플한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테이블 벨을 생각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테이블에 있는 벨 생각이 없어. 즉, 식당에 있는 거예요. 테이블 벨처럼 식당에 있는 거예요. 식당이나 술집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면 커피숍에 있죠. 그렇죠. 진동벨입니다. 진동벨은 딱 툴을 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속 진동이 오는 거예요. 한번 딱 진동 한번 오고 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갖다 주면 얘는 이제 끄는 거죠. 불, 그건 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벽이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뭘 만들고 싶냐? 벽이 딱 내려갈 때 게임 플레이 중이더라도 저번에 제가 보였던 걸 기억하면 기억날 거예요. 게임 플레이 중인데도 딱 가면 아이템 다 먹으면 벽이 딱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1번 카메라가 2번 카메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TV 예능처럼. 그래서 이 1번 카메라로 게임을 하고 있다가 가자 딱 그 연출할 때만 2번 카메라로 딱 1번 카메라 끄고 2번 카메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연출 문이 열리는 거 보여줘요. 멋지게. 그리고 문이 다 열리면 원래 카메라 다시 2번 카메라 켜고 끄고 1번 카메라로 갈 거예요. 이 카메라는 사실 게임상의 카메라 지금 화면에 보는 것도 카메라지만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제한 없이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는 화면 하나죠. 그러니까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카메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여러 개 켜더라도 결국은 내가 해서 1번 카메라를 찍었어. 출력했어. 2번 카메라를 출력했어. 그러면 게임 화면은 어떤 화면이 나올까요? 2번이 나오는 거죠. 1번은 찍었는데 2번은 또 덮어 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여러 개가 다 켜져 있더라도 마지막 카메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더 껐다 켰다 하는 게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껐다 켰다 하긴 하는데 카메라가 여러 개 있어도 마지막 카메라가 가게 됩니다. 자, 하이라키를 보면 메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가보면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 모양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카메라 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모양 아이콘도 있고요. 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밑에 보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즉 이 화면, 게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한 개 더 추가할 거예요. 연출을 위한 카메라 한 개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제 밑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추가할게요. 그러면 시작 위치가 저기 있으니까 뭐 화면이 이상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위치를 000으로 바꿔볼게요. 000. 그럼 이 위치로 가네요. 클릭해보니까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에 묻혀있죠. 000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직접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거예요. 자, 카메라를 움직여서 이동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움직여서 저 위에 가보면 여기 문이 있죠? 그렇죠? 저 위에 씬 이 정도면 좋겠어요. 딱 이런 앵글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카메라 움직여서 이런 앵글. 여러분은 뭐 약간 뭐 끄떡 이러는 건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지고 한번 저 앵글 이 정도 보이는 문이 잘 보이는 정면을 봐도 되고 약간 옆에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디자인 센스로 저 문이 잘 보이는 카메라 위치로 한번 갖다 옮겨 보십시오. 컴퓨터 보는 분은 옆에 보는 거 같이 하세요. 네, 옆에 보는 거 같이 하세요. 구경하시면 되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얼마나 유니티의 기본 조작이 익숙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단지 이동만 시킨다고 되진 않죠? 약간 좀 어렵죠? 카메라, 그 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카메라를 선택하고 움직여서 하죠. 그래서 밑 카메라 선택하고 움직여서 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카메라 추가하니까 플레이에서 벽이 나타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카메라는 벽을 보니까 그 카메라는 우리 세팅 안 했잖아요. 자, 그것부터 세팅할게요. 우리 저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를 보면 밑에 벽이 보이죠. 저처럼 복습입니다. 왜 지금 메인 카메라가 있고 두 번째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이 화면은 메인 카메라가 찍는 걸까요? 두 번째 카메라가 찍는 걸까요? 지금 충격 추가한 카메라죠. 우리가 첫 번째 카메라에서는 이 벽 실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나타나는 게 우리가 세팅 한번 했죠. 그럼 이 카메라도 역시 안 나타나게 세팅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꿨죠? 우리가 그 카메라 인스펙트 중에서? 네? 컬링이죠. 그걸 고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하시고 위치도 바꿔보십시오.
자, 제가 카메라를 바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 바로 게임씬에 보이니까, 보면서 작업하기가 쉽죠. 계단까지 올라가야 되나? 아까 계단까지 안 올라가서. 그게 내 움직여. 예? 벽이 왜 이게 내려가? 이게 내려놨는데요, 위치. 아, 내려놨어? 네. 아, 뭐 상관없을 거야. 아. 깜짝 놀랐네. 대들, 생각보다 빨리 하셨네요? 어쩌고 하지 못하셨네. 마우스가 없어서 불편해지죠. 자, 얘들 다들 잘 하셨는데, 자, 보세요.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보면, 이제 이걸 조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가는데, 이렇게 이동하고, 회전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잘 보이려면. 뭐, 회전도 시켜주고 막 해야 되는데, 힘들죠? 사실. 오브젝트가 저렇게, 오브젝트 하나를 가져갖고 어떤 위치, 특히 카메라 움직일 때 힘들어요. 일반 캐릭터 다니는 건 좀 편한데, 카메라 힘들어요. 이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한 시간에 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한 시간씩 망치면 되돌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카메라를 선택해서, 위에서 씬에서 카메라를 가고 싶은 위치에 갖다 둡니다. 카메라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즉, 씬에서 씬 뷰가, 나 카메라 이 정도 각도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갖다 둡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로 딱 갑니다. 씬에서 보는 위치로 각도와 위치로 이동하는 키.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내가 씬에서 보고 있는 각도와 위치로 이동하는 키 컨트롤 시프트 F입니다. 얼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이용하면 내가 캐릭터를 어떤 방향을 보고 있고 딱 세우고 싶어 할 때 씬에서 움직이고 캐릭터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딱 그렇게 갑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제가 이상한 거 아무걸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왜 탑뷰가 나오죠? 뭐가요? 컨트롤 시프트 F죠? 네. 컨트롤 시프트 F 탑뷰가 나오는 지금 씬뷰가 탑뷰를 보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자기 씬뷰를 보고 있는 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씬뷰 요 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각도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이렇게 가야죠. 얘를 이렇게 해서 이 위치로 가고 싶어. 이 각도로 가고 싶어. 카메라를 옮기고 싶어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씬, 내가 지금 씬을 보고 있는 그로 간다고요.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 그 이게 이 키가 카메라 자체를 움직여주는 키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지? 지금 제가 카메라를 잡고 움직였거든요. 예, 그럼 되죠. 움직이잖아요. 근데 방금 카메라 프리뷰에서 본 거로 확인을 하고 가르쳐 주신 단축키를 누르면은 단축키를 누르면 지금 씬에서 보고 있는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씬에 내가 지금 보면 자세히 보세요. 이 씬도 내가 지금 어딘가에 내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씬에서 씬을 보고 있는 내가 위치가 존재하죠. 저 카메라를 보고 있는 위치. 카메라가 이 씬을 보고 있는 위치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씬을 보고 있는 위치로 갖다 준다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어디 있냐? 살짝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있는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위치로. 네. 네, 해서 컨트롤 카메라 선택하고 컨트롤 카메라 선택해서 카메라를 딴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카메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F 그렇게 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위치시킬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가 지금 씬으로 보고 있는 내 위치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개념들이 하나씩씩 복잡해져요, 사실은. 약간씩 어려워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왜냐면 이 씬도 내가 어딘가에 가상의 카메라로 지금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다 놓고, Shift F 딱 누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갖다 놓고, 컨트롤 Shift F를 딱 누르고, 살짝 빠져보면, 카메라 바로 여기 내 원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오브젝트들도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용도를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카메라도 역시 게임 오브젝트잖아요. 자, 첫 시간에 배웠던 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 2, 3,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앞에 두 시간 배운 게 혹시나 이럴 수 있습니다. 아, 별거 아니네? 해볼 때면 쉽네? 그건 제가 쉽게 잘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시간에 배운 게 전부 다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시간 동안 배운 내용들이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10시간 동안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이 두 시간을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 다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물론 계속 하겠지만 이 두 시간에 그 쉽다는 내용들이 모든 거 답니다. 첫째 시간에 배운 거 다시 돌아갈게요. 카메라라 그러죠. 카메라도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죠? 게임 오브젝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트랜스폼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컴포넌트죠. 자, 첫째 시간 보던 그림 생각하세요. 게임 오브젝트는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가 기능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가 기능하는 거죠? 컴포넌트가 기능을 하죠. 자, 보세요. 캐릭터가 공중에서 떨어질 때 그거는 우리가 물리 컴포넌트를 붙여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캐릭터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리 컴포넌트를 거기다 넣었더니만 물리 기능이 생긴 거예요. 카메라는 게임 오브젝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게임 오브젝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편해요. 이 게임 오브젝트는 캐릭터와 사실 똑같아요. 여기 하이라키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카메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카메라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를 만들면 카메라 컴포넌트가 몇 개의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 뿐이지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다 캐릭터 넣으면 얘는 그냥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거 카메라라고 이름 안 하고 이걸 캐릭터라 붙여도 되고요. 이걸 뭐 월이라고 해서 지어도 되고요. 1, 2, 3, 4도 상관없어요. 알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름일 뿐이지 이름이 카메라니까 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제가 당신은 성은카고 이름 메라시래요 이렇게 지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카메라는 아니잖아요. 전 이름일 뿐이에요. 그냥 알기 쉬운 거. 실제로 얘가 카메라로 작동하는 이유는 컴포넌트가 붙어있습니다. 어떤 컴포넌트? 카메라 컴포넌트가. 이게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겁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겠죠? 이게 모든 거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니티 모든 거의 기본이에요. 이게 얘가 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서 카메라 컴포넌트를 빼버리면 얘는 카메라를 못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게임을 시작해서 플레이를 해보세요. 플레이를 누르면 게임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2번 카메라에 가려져가지고 캐릭터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부터 로직입니다. 우리가 메인 카메라는 1번 카메라예요. 저 카메라는 2번 카메라입니다. 1번 카메라가 로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다 먹으면 2번 카메라를 켜주면 됩니다. 1번 카메라 켜져 있다 안 켜져도 상관없어요. 왜? 2번 카메라 덮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2번 카메라가 돌아와야 됩니다. 일정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2번 카메라 봤다가 이 벽이 다 내려가면 원래 카메라 이제 다시 게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딱 내려가는 걸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쉽게 해서 우리 한 2초 정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카메라를 켜놨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2번 카메라를 켜, 2초 동안. 그리고 끝나면 꺼, 그럼 원래 카메라 돌아가겠죠. 이걸 우리는 원클릭으로 만들 거지만 내부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스크립트 짤 때 이렇게 짜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 짤 때 코딩을 짤 줄 몰라요. 절대 그건 없습니다. 코딩은 책 봐도 짤 수 있고 구글 봐도 짤 수 있어요. 코딩을 짤 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로직을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불리잖아요. 왜 프로그램 언어라고 불리냐면 즉 랭귀지입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거는 내가 ABCD를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국인에 가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헬로 혹은 뭐 북, 스쿨 단어를 몰라서 영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단어 다 알아요. 우리는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잖아. 단어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야지만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밥 잘 먹었어 이런 거 하면 단어만 대충 조합하면 나와요. 그냥. 즉 내용이 로직이 중요해요. 사실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거는 단지 이 로직을 언어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글로.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불립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어떻게? 그거는 찾아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이걸 로직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았으면 나머지 프로그램 다 탈 수 있어요. 쉬워요. 자, 다시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로직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1번 카메라가 있어. 아이템을 다 먹잖아. 2번 카메라를 킬 거야. 그리고 몇 초 후에 2번 카메라를 끌 거야. 이게 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번 카메라 만들어놨잖아요.
이걸 켰다가 일정 시간 나면 끄면 됩니다. 물론 스크립트 내부에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근데 스크립트 내부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스크립트 짤 때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자 카메라 어떻게 껐다 켜지? 이건 보면 알아서 돼요. 왜? 인터넷에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고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밍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카메라 껐다 켜야 되는 이 로직을 중요한 거지,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순서도처럼 그리는 게 중요한 거지, 껐다 어떻게 켜지? 이거는 그러니까 구글 검색하면 돼요. 그럼 5천 만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2주 동안에 게임, 그 유니티 프로밍을 배워간다는 건 이 로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프로밍 언어를 옮길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예 생각을 못 해버리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하고 싶은 게 없는데 말을 가르쳐 봐서 그럼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로직을 짜고 싶어요. 아,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짜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거 어떻게 옮길래요? 아,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뭔가요? 이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잖아요. 로직이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이란 건 로직을 만드는 겁니다.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어에 겁내는 신문이 특히 많긴 한데, 왜 영어를 짜고 있다 보니까 겁내는 신문이 많긴 한데, 그 영어 단어들은 정확하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전부 다. 요즘 초등학생도 영어 빨리 배우죠?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영어들이에요. 하이, 헬로, 이 정도 영어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이상 어려운 거 없어요. 거기다가 수학? 프로그램 수학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 얘기하지만, 사실 단순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단순 수준이면 돼요. 우리 에미션 할 때 뭐라고 했어? 0.0보다 크냐, 작냐 했잖아요. 그 수준에서 크게 안 넘어가요, 사실은. 근데 뭐보다 크냐 작냐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은, 뭐보다 크냐 작냐 만들 수 있다는 뜻은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스피드와 비교를 해봐야 되지. 그거만 알면 돼요. 근데 뭐지? 뭐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어떤 걸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잘 봐도 의미가 없어요. 코딩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직을 설계하는 게, 로직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셋째 시간인데, 사실 이 12주의 정수는 이번 시간까지가 다 하는 게 정수예요, 전부 다. 이 1, 2, 3 하는 게 다 정수예요. 이 정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나머지 우리 9주는 뭘 하냐? 그 정수를 응용하는 단계를 배우는 것뿐이에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데? 자, 이제 머릿속에 이론 다 이해했어. 이제 어떻게 하는데? 이것만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3주까지가. 자, 이제 카메라를 끌 겁니다. 카메라를 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가 컴포넌트들이 있다고 그랬죠. 카메라를 끌려면 이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꺼버리면 돼요,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딜리트 키로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는 이걸 활성화, 비활성화라고 하는데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껐다 켰다 하는 방법은 카메라 앞에 체크박스가 있죠. 이걸 끄면 1번 카메라 돌아옵니다. 즉, 이거는 카메라가 전체가 꺼진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면 회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화면상에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근데 메모리상에 사라지냐? 메모리상에 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상 그대로 있지만 그냥 얘는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활성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다시 키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1번 카메라 돌아왔죠. 이게 게임 오브젝트의 활성화, 비활성화가 있습니다. 전체를 활성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로 가볼게요. 캐릭터로 가서 얘도 비활성화 시켜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캐릭터도 똑같이. 다시 활성화시키면 캐릭터가 생깁니다. 활성화, 비활성화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합시다.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이 게임이 캐릭터가 열심히 런닝하는 게임이에요.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중력이 적용 안 돼가지고 점프하면 하늘로 계속 날아가요. 몇 초 동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나는 이 캐릭터에다가 물리 컴포넌트를 붙여놨어. 리지드 바지를 붙여놔버린 거야. 근데 먹으면 중력이 적용 안 돼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중력을 끄는 것. 즉, 컴포넌트 단위로 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물리 컴포넌트를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캐릭터를 꺼버리면 캐릭터 하면 사라지잖아. 그럼 안 되잖아. 캐릭터는 존재하되 얘의 리지드 바디만 끄고 싶은 거예요. 리지드 바디만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바닥에 안 떨어지겠죠. 그렇죠? 즉, 컴포넌트 단위로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겠죠. 그게 뭐냐면 컴포넌트 앞에도 다 체크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체크박스가 있는 거하고 컴포넌트 자체에 체크박스가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 단위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 오브젝트 단위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카메라에 가보면
카메라에 카메라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것만 꺼도 카메라가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카메라 존재하는 건데 카메라 기능을 꺼버린 거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우선 카메라 기능을 꺼버릴 겁니다. 카메라 기능을 끄는 거라는 얘기는 오버시트를 끝난 뜻은 아니에요. 오버시트는 있어야 돼요. 카메라 기능만 끌 겁니다. 왜냐면 아까 원래 했던 로직으로 돌아가요. 아이템을 다 먹으면 캐릭터가 아이템을 다 먹으면 내한테 주어진 게임 오브젝트의 카메라 컴포넌트를 활성화시킬 거야. 그리고 몇 초 후에 그 컴포넌트를 삭제할 컴포넌트 다시 비활성화시킬 거야. 라고 코딩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배웠던 개념 한 개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아, 시간이 아니라 그걸 제어하는 건 게임 매니저예요. 게임 매니저인데 이번 카메라를 끌다 켤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것도 세팅해서 알려줘야잖아요. 모르면 모르죠. 얘가 누가 게임 매니저라는 객체는 누가 1번 카메라인지 2번 카메라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쪽 분이 계시는데 이쪽 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여기서 누군가를 여기서 이게 뭐 이종태 뭐 이런 사람을 가서 이종태라는 사람을 가서 아 때리세요 그러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미리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이종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러면 가서 이거 생긴 사람은 찾아가서 때리면 되잖아요. 아니 이종태라는 사람은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야 라고 미리 알려줘야지 가서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이종태라는 사람 죽여 어떻게 죽여.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카메라예요.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 가보면 밑에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월 카메라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번 카메라예요. 여기 세팅된 것 중에서 카메라 컴포넌트를 껐다 켰다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땡겨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하이라키에서 땡겨야 돼요. 하이라키는 하면 생성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생성되어 있는 거를 껐다 켰다는 거지 뭐 밑에 걸 아니죠. 그래서 하이라키에서 카메라를 땡겨서 두 번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템을 하나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카메라가 바뀌고 다시 원래 카메라가 돌아옵니다. 즉 연출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함부로 건드렸다가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보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 강의라면 그분을 계속 봐서 한 30분 1시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분들 시간 때문에 계속 제가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됐었나요? 여기까지. 자, 되죠? 그래서 카메라를 붙이니까 지금 이 안에서 있는 로직은 제가 코드를 안 열어봤지만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했던 1번 카메라 있다가 2번 카메라 켜고 시간이 지나니까 2번 카메라 끈다 라는 로직을 이 코드 안에 구현되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카메라 연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사운드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바로 이어서 사운드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플레이할 사운드 파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가 여러분들 안 들어본 또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실을 생각해 볼게요. 내가 길 가다가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온다 칩시다. 그러니까 음악을 플레이할 스피커가 필요해요. 여기서 어떤 음악 파일, 스피커 안에서 어떤 음악을 재생한다? 이거는 스피커에 묶겠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기가 필요합니다.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는 음악을 재생하는 재생체가 있고 사운드 소스라고 하는데 음악을 재생하는 재생이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기가 필요해요. 기가 없으면 음악이 어떤 음악 틀어도 당연히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3D 사운드가 생성됩니다. 스케이터가 옆에 사운드는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캐릭터가 멀리 있으면 사운드 줄어들 테고 가까이 있으면 커질 겁니다. 지나가면 이렇게 되죠. 스테레오로 쓴다면 사운드 음원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사운드가 나와야 되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나와야 되죠. 즉 나의 위치와 사운드의 위치 두 가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3D 사운드예요. 만약 2D 게임을 한다면 2D 게임은 위치가 상관없으니까 2D 사운드 그냥 재생하지만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위치의 디폴트는 3D 사운드입니다. 즉 위치에 따라 사운드가 재생돼요. 자, 그러면 이 게임에서 만약에 사운드를 재생할 거예요. 효과음을 재생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템을 먹을 때 어떤 아이템을 먹을 때 두 가지인데요. 아니면 어떤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운드를 듣는 소스는 이 게임에서는 어디가 될까요? 어떻게 하시죠? 맞습니다.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카메라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는 카메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을 또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캐릭터에 대해서 유저 생각할 수 있어요. FPS 같은 거 할 때 그렇지. FPS는 사실 카메라가 이꼴 플레이어라서 그래서 보통 카메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리스너가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메인 카메라 선택해보면 카메라 만든 순간 밑에 오디오 리스너가 붙어 있습니다. 즉 카메라는 오디오 리스너예요. 디폴트로. 그리고 여기 에러가 나오지만 밑에 보면 밑에 에러 하나 나오는데 자 카메라 리스너 아니 오디오 리스너가 두 개이다 왜 두 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에러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오디오를 들으려면 게임에서 오디오를 한 명 하나가 필요하지 리스너는 하나여야 됩니다. 항상 한 씬 하나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 리스너가 두 개일까요? 그렇죠. 2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카메라에 오디오 리스너를 꺼줍니다. 그럼 저 에러 메시지는 아주 사라져요. 오디오 리스너가 두 개면 이상하게 되겠죠. 이번 카메라 쓰는 지금 연출용이지 재생용이 아니잖아요. 자, 리스너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카메라 기본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오디오를 재생할 소스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배경음악이 있는데요. 배경음악 제일 마지막에 할까요? 왜 배경음악 나오면 딴 음악이 묻혀가지고 시끄러워서. 우선 자, 지금 아이템을 먹을 때 아이템 먹을 때 사운드 하는 걸 봅시다. 아, 지금 아이템 먹을 때 사운드 나나요, 여러분? 아이템 먹을 때 사운드가 나요? 아이템 먹을 때 사운드 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 자 프리팹의 컬렉터블에 가봅니다. 이 방패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방패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오디오 소스 이거 없죠? 네. 예, 없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작업한 거라서 자 이렇게 비어 있죠. 컬렉터블이니까. 자, 여기다가 오디오 소스를 만들까요? 즉, 아이템 먹으면 소리가 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그 기능은 컴포넌트 갑니다. 그렇죠? 자, 오디오 소스는 당연히 디폴트 기본적인 거 있습니다. 애드 컴포넌트에 내려가서 오디오에 클릭해보면 오디오 소스 리스너 두 개 있죠? 이 두 개밖에 안 씁니다. 대부분이. 이때 오디오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오디오 소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이 바로 재생할 사운드 파일을 넣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 어디서 작업하냐? 프리팹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밑에 프로젝트에서요. 이 프로젝트 하드디스크 저장된 내용이라 그랬죠. 이거 생성해서 게임에 쓴다 그랬죠. 밑에 거는 우리 생성해서 나중에 게임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에 저장된 파일에다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컬렉터블에 오디오 소스를 넣고요. 자, 사운드를 넣을 사운드 골라볼게요. 오디오 폴더에 가보면 제가 준비해놓은 오디오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컬렉터블 가서요. 여기 사운드 골라보면 바로 재생해보면 재생할 수 있고 자동 재생 여기서 클릭해보고 재생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 인벤터리 오픈 00을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넣고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사운드 켜보고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하나짜리를 했는데 이 사운드 듣기 위해서 다시 네 개로 바꿔볼게요. 차차차차. 오씨, 이 사운드 왜?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운드 재생되죠? 근데 좀 이상하죠? 두 번 나오지 않나요? 사운드 재생 두 번 되지 않나요? 안 그래? 한 번만 나와요? 사운드? 아이템 먹을 때? 두 번 나오죠? 아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네. 왜 두 번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딱 여기서 크게 설정할 건데 두 가지 값은 사실 플레이오너 웨이커와 루프 이 두 가지 값이 중요한데요. 당연히 루프는 반복되는 음악입니다. 이거는 배경음악 같은 데 쓰는 거예요. 지금 생성해서 아이템 먹는 소리는 재생된 건 아니니까 루프가 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 위에 게 문제인데요. Play on awake, 즉 깨어날 때 재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깨어날 때 재생하는 게 아니라 먹을 때 재생하죠. 먹을 때 재생한 코드가 사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먹을 때 사운드 재생하라고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사운드가 재생돼요. 이게 한 번이에요. 근데 먹는 순간 딴 데다 한 게 생기죠. 이때 사운드 재생해버리잖아요,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번 들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 뭐냐면 생성할 때 재생한 사운드가 있고요. 뭐 스폰 될 때 따라랑 하는 사운드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생성됐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코드에서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즉, 넌 재생하고 있지 마. 내가 알아서 재생할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꺼줘야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어웨이크를 꺼보세요. 끄고 게임을 해보시면 한 번만 제대로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 값이 중요해요. 어웨이크나 루프냐. 한번 그러면 이제 소리가 제대로 한 번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저 문이 열리면, 즉 벽이 이제 연출도 바뀌고 난 다음에 월이 내려갈 때 그때도 좀 약간 사운드 재생해 볼 거예요. 좀 멋있게. 그럼 딱 게임이 이제 아이템 다 먹고 월이 내려갈 때 연출을 넣게 사운드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에서 어디다 세팅하냐? 월이 움직일 때잖아요. 그럼 월에다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월드 콜라이더 아니면 이 월을 선택합니다. 그럼 월이 선택되죠. 자, 월에다가 오디오를 재생할 거기 때문에 오디오를 넣어줍니다. 자, 오디오를 저처럼 넣어주고요. 제가 만들어봤으니까요. 오디오 소스를 넣는 방법 아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 스펠 01을 넣어보십시오. 역시 이것도 생성될 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웨크하고 루프를 꺼줍니다. 여기까지 세팅하고 아이템 먹는 개수를 한 두 개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한번 아이템 먹어서 저 문이 열리는 연초까지 볼게요. 여기 사운드가 지금 여기서 안 나와가지고 안 되네요. 두 개 정도 해주시고 아까 다서 월에 가면 문이 열릴 때 이 스펠 02 이 사운드가 재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딱 저 카메라 문 열리는 연출까지 가면 사운드 재생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마지막 배경음악 넣을 거예요. 자, 배경음악은 어떤 오브젝트에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항상 화면에 존재하는 바로 메인 카메라를 넣으면 됩니다. 자, 메인 카메라에 오디오 소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세팅할 게 있는데요. 사운드는 뭘 세팅할 거냐면 여기 쓸만한 거예요. 아, 포레스트 스플릿이라는 이걸 넣을게요. 딴 거 넣어도 돼요, 사실. 근데 제가 골라놓은 게 이거예요. 포레스트 스플릿인데, 자, 배경음악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배경음악은 시작할 때 켜져야 되나요? 안 켜져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플레이어 어웨크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루프는? 그렇죠. 그럼 루프도 켜버립니다. 딴 건 다 껐는데 얘는 다르죠. 그리고 플레이 해보세요. 그럼 사운드가 지금 배경음악 제대로 플레이 되죠. 배경음악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특징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면 됩니다. 뭐 배경음악을 랜덤으로 플레이한다든지 씬마다 다르게 플레이하는 거 이건 나중에 스크립트도 작업을 더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배경음악, 아이템 먹을 때 음악, 연출 나오는 음악, 사운드까지 다 넣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점프 때 사운드 넣고 싶어 하면 딱 넣으면 더 여러분들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더 공부를 후회해서 그때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사운드 파일 많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안 되시면 아직 또 질문하시고요. 자, 좀 타이트하게 할게요. 자, 이제 게임은 다 완성됐어, 우리. 플레이도 되고요. 아이템 먹고 이긴다, 진다도 됩니다. 즉, 게임을 해피엔딩이냐, 배드엔딩도 됐어요. 사운드까지 넣었습니다. 연출 카메라도 넣었고요. 사운드까지 넣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이틀 만에 한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하면 이틀도 아니죠. 3시간에서 1시간까지 더해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다 만든 겁니다. 5시간 동안 이 게임을 하나 만든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 게임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유니티의 기본 개념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몇 번씩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이번 시간까지 다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진짜 스크립트 작업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로직입니다. 개념이에요, 사실은. 장기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게임은 이걸로, 이 게임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 완성하고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다 만들었으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배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유니티에서 돌아가죠. 자, 우선 그 전에 저장부터 해주고 컨트롤 S 눌러 저장해주세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 S 눌러 저장해주고. 자, 이거를 이제 주변에 배포를 하고 싶어. 이 지금 이 폴더를 압축해서 남한테 주면 게임이 실행이 안 되죠.
유니티로 열어봐야 되죠. 그 사람도 유니티를 깔아야 되죠. 그럼 배포된 게 아니죠. 그래서 배포용을 하기 위해서 빌드를 합니다. 지금 이건 PC 버전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WS 움직이기 때문에 모바일은 아니고 PC 버전을 빌드하면 EXE 파일이 나와서 빌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빌드를 할 겁니다. PC 버전 빌드를 우선 배울 겁니다. 자, 빌드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유니티 편해요. 자, 올라가서 해서 지금 메뉴 누르고 옆에 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시만 파일에 가시면 뚝뚝뚝 빌드 세팅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B입니다. 빌드 세팅을 딱 누르면 저 이쪽에 또 있어. 빌드 메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비어 있을 텐데요. 자, add 오프씬 하면 씬 단위로 빌드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게임이 100스테이지만 100스테이지 다 빌드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한 5개만 빌드할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으면, 물론 지금 씬 하나 밖에 되는 그 씬은 빌드하지만, 씬이 여러 개 있는데, 비워두거나, 한 씬만 선택하면, 다른 씬은 게임에서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 씬 단위로 빌드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열려있는 씬을 add open씬 누르면, 현재 열려있는 씬은 딱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빌드에. 그래서 체크박스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원하는 씬만 빌드할 수 있게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요. 자, PC 버전이 아마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PC냐, 안드로이드냐, iOS냐, 뭐 이런 걸 빌려줄 수 있어요. 엑스박스냐. 자, 유니티 멀티 플랫폼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쭉에서 비타도 있고, 플스4도 있고, 뭐 나머지도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요. 자, PC 버전은 여러 선택이 되니까 나머지 안 건드려도 됩니다. 윈도우즈, 아키텍처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빌드를 눌러봅니다. 아, 빌드 앤 런을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혹은 빌드 누르면 둘 다 똑같아요. 빌드 앤 런을 눌러보면, 파일 이름을 적어놔 나옵니다. 이제 확장자 exe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 폴더 여기 열려 있을 텐데요. 전 bin이라는 폴더 새로 만들었습니다. bin 폴더 하나 새로 만들고요. 우선은 왜냐면 다른 데다 섞이면 찾기 힘들어가지고 bin 폴더 하나 새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만들어서 파일 이름을 바이킹캐스트라고 적고 확장자가 exe인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서 빌딩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된 리소스들도 살짝 모아서 빌드를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전 지금 안드로이드 세팅돼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시간이 더 걸려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빨리 끝날 거예요. 자, 빌드가 되면 딱 끝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드 이거는 뭐 게임 퀄리티 설정하고 뭐 모니터 설정하고 이런 건데 이번 설정하고 전 플레이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게임이 이렇게 완전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실행 파일이 어디냐? 우리가 아까 빔 폴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에 갑니다. 각각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더 쉽게 가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라는 게 하드디스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일 아무거나 선택하고 아니면 노트 폴더 선택하고 루트 폴더를 선택하고 소인 익스플로러 탐색기에서 보기란 뜻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탐색기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가 보면 빈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exe 파일과 리소스 폴더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exe 파일 실행시키면 역시 이쪽을 또 떴어요. 아까 우리 실행시켰던 것처럼 뜨고 게임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이 파일 두 개를 압축해가지고 배포를 하면 유니티가 없는 사람도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크게 PC에서는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EXE와 파일 주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웹 버전을 만들어서 웹 버전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웹 버전을 배포하면 바로 쓸 수 있는데 단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돼요. 크롬에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래요. 아니 웹GL도 있는데 웹GL은 좀 더 나중 내용이어서 웹으로도 실행시킬 수 있는 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버전을 만든 것도 사실 똑같아요. 자, 볼게요. 우선 이건 보기만 하세요. 안 따라와서 됩니다. 똑같아요. 할거 없는데 그러니까 웹GL 해가지고 이건 웹GL 모드를 또 받고 안 되네. 옛날 웹하고 바뀌어가지고 또 2017은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하면 이제 웹GL은 크롬에서 돌아가는데 그냥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사이트에서 바로 게임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웹에서 바로 게임 돌릴 수 있어요. 윈티의 특징이죠. 그건 저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프로젝트 잘 저장해 두고요.
자, 프로젝트를 개발해봤고, 게임을 개발해봤고, 자, 여러 가지 컴포넌트 사용했습니다. 물리, 카메라, 오디오. 이것들이 사실 기본이에요. 유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입니다. 이것들만 잘 사용해도 간단한 게임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컴포넌트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제공해드린 미리 만들어진 스크립트들 몇 가지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바이캐스트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빌드에서 EXE 파일 배포까지 했죠.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빌드는 언제 알려주나요? 모바일 빌드 알려줄 겁니다. 모바일 빌드는 준비부터 세팅까지 한 1시간 걸립니다. 파일 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안드로이드 SDK도 받아야 되고, 자바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할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중간쯤이나 중후반쯤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빌드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제가 얘기한 세팅한 게 어렵다는 거는 그걸 빌드하기 위한 SDK를 다운받기, 프롬들을 몇 개 다운받아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지, 빌드 메뉴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클릭 한 번으로 빌드가 돼요. 자, 저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안드로이드로 빌드해 볼게요. 보시면 돼요. 어떻게 빌드하냐. 메뉴를 띄웁니다. 안드로이드죠.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뭐 세팅하게 될게요. 근데 저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예요. 빌드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APK 파일이 나옵니다. 저장. 끝이에요. 이러면 저 게임이 APK로 빌드됩니다. 잠깐만요.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시 안 해. 잠깐만. 뭐 세팅해 줄게 몇 개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캔슬을 시켜버리고. 왜 안드로이드 버전 막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빌드 되죠. 그렇기 때문에 APK가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팅 한 번만 해주면 EXE로 빌드하는 거나 안드로이드 빌드하는 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거예요, 유니티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 좀 더 걸리지, PC보다 오래 걸리지만 다다닥 하면 APK가 나와요. 그러면 안드로이드에다 배포하던가 혹은 앱스토어에 올리던가 메일로 주던가 카톡으로 주던가 하면 바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할 거니까 잘 정리해두고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여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빌드, 사운드, 또 다음 게임 할 때 또 쓸 거예요. 계속 기본은 똑같으니까요. 어떤 게임 만드는 기본은 똑같습니다. 10분, 자, 지금 보면 9시 10분 전, 15분 전인가? 10분 전이에요. 제가 9시 5분, 9시 10분까지 시간을 드리죠. 뭐, 우리는 한 9시 반쯤에 끝나니까요. 한 20분 정도만 할 건데, 그 전에 뭐랄 거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짝을 찾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배울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다 프로그래밍에 다 문외한,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문외한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저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난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말리지 않아요. 자, 페어 프로그래밍이란 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두 명이서 같이 프로그래밍을 해요. 이거는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정말 컴공과에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배울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재밌어요. 페어 프로그래밍은 두 명이서 같이 코딩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같이 코딩하냐? 같이 코드 짜다가 합치냐? 아닙니다. 컴퓨터는 한 대만 씁니다. 한 사람이 코딩하는 걸 옆에서 같이 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소프트웨어는 옆 사람 같이 얘기하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요. 저 그런 것 갖고 뭐라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옆 사람 같이 얘기하고 옆 사람 같이 떠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까먹었는데? 그럼 옆에 사람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페어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좀 더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면 이 두 사람 중에 코드를 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운전하시는 분 알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내비게이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약간 내비게이터고 이 사람이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물론 싸우죠. 아, 시킨 거 아닌데. 야, 이 바가 아니야. 그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부터는 앞으로 코딩 작업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프로젝트도 한 뭐 2주? 3주 정도 할 겁니다. 뭐 2, 3주라고 하지만 2, 3주면 굉장히 긴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사실 3시간이잖아요. 아, 2, 3주 정도. 이거 비슷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역시 한 2주 정도 할 거예요. 그걸 할 짝을 여기서 찾으십시오. 자, 여러분. 자, 뭐, 아, 괜찮아. 그 얘기해서 되는데 지금 우선 이것도 집중합시다. 이거는. 잠시만.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볼 건 바로 이겁니다. What are you doing? Play Flappy Bird. 플래피 버드입니다. 유니티의 기본적인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3D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엔 2D 게임 만들어 볼 겁니다.
2D 게임으로 플래피 버드를 만들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플래피 버드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게임인지 다들 아시니까 예, 그 게임을 할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에 하나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그리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코딩까지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2D 게임인 플래피 버드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부터 얘기 드릴게요. 우선은 2D 게임 만드는 건 3D 게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 전에 첫 시간에 얘기했죠. 3D나 2D나 똑같다고요. 자, 근데 플래피 버드를 만들어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원터치, 터치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터치는 안 배웠죠. WASD 키 움직이는 거죠. 물론 터치도 똑같아요, 사실은. 터치 입력에 대한 반응하는 것. 이걸 만들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토 스크롤입니다. 지금 우리는 캐릭터 움직였지만, 3D 게임 움직였지만, 쟤는 그 맵이 계속 런닝겠죠. 무한 달리기예요, 사실은. 무한 달리기와 같은 계열입니다. 오토 스크롤 때문에 무한 달리기와 같은 계열을 가는 로직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배경이 움직이면서, 아니면 캐릭터가 가면서 무한 달리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무한 달리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충돌할 때는 캐릭터가 충돌한 데서 특별한 작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충돌해서 못 움직인 것 뿐이었죠. 그걸 밖으로 못 나간 거잖아요. 근데 플래퍼들은 충돌하면 죽죠. 즉, 충돌에 대해서 처리가 들어갑니다. 충돌하고 캐릭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맵이라든지 바닥에 닿으면 플래퍼는 죽습니다. 즉, 충돌에 대한 처리까지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래퍼는 모바일로 빌드해야겠죠. 그래서 원터치 게임입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나 키보드를 안 쓰고 터치만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우스 클릭으로 하겠지만 모바일에서 빌드했을 때는 터치로 될 겁니다. 원터치 게임이니까. 그래서 모바일 빌드, 즉 안드로이드 빌드까지 배울 겁니다. 물론 여러분 폰이 아이폰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폰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쉽게 빌드가 안 됩니다. 아이폰은 맥에서 빌드를 해야 되고 세팅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안드로이드만 배울 겁니다. 맥 빌드는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안드로이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은 옆에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돼요. 하나라도. 자, 게임에 대해서, 게임의 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플래피 버드를 태어 처음 들어본다. 아, 그래요? 그럼 옆에 친구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옆에 친구가 설명해 줄 겁니다. 플래피 버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걸 만들 겁니다. 플래피 버드 만들 겁니다. 2D 게임의 리소스와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준비해 놨고요. 자, 그 프로젝트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항상 가는 게시판에 가보면요. 자, 가만 플립보드 다운로드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G8 압축 받고 압축 풀어주세요. 용량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자, 압축을 푸신 분은 유니티에서 열어볼게요. 자, 오픈합니다. 오픈. 저 설치한 압축 푸신 프로젝트 폴더로 가서가지고요. 여기서 폴더를 선택해서 열어줍니다. 이건 이제 좀 해봤으니까. 그러면 프로젝트가 버전업 되면서 열릴 거예요. 아니 오픈이니까 새로 크리에이터가 아니잖아요. 선택할 거 아니죠. 오픈할 때 오픈은 선택 안 하죠. 그 화면 인식으로 열릴 겁니다. 여기 플래퍼드 씬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아니 장애물이 없지만. 클릭하면 위아래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지금 완성된 프로젝트 아니고요. 그리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여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게 밑에가 우리 2D 게임에 대한 테크닉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자, 2D 게임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2D 게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2D 게임, 3D 게임은 똑같다 그랬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가보면 셋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2D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 있는 거예요. 뒷면에 없어요. 뒷면에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려가지고 앞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 겹이죠. 레이어가 달라요, 세 개가. 사실 세 겹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D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한 카메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3D 객체들이 따로 있어요. 전부다 세 개가 2D캠이 이렇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때 카메라 퍼스펙티브와 어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든 거예요. 이게 2D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열려고 문제 있으신 분?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테스트용으로 해서 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 게임 만들 때는 맵하고 이거 다 만들어진 데서 올려놨잖아요. 이 프로세스는 제로에서 만듭니다. 아트 리소스도요? 아트 리소스는 있어요. 아트 리소스는 이걸 제로에서 만들면 도트 그래픽을 공부해야 돼요. 그 밑에 도트 강의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아트 리소스는 다 있습니다. 이 신은 테스트용 신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붙일게 아니에요. 신 새로 만들고 시작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이제 테스트용으로 돌려봤을 때 이상 없구나 라는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문제 없죠? 자, 이거를 미리 예시파일 분류해서 이거 PT는 어디냐면 이것도 저를 제가 다른 데서 갖고 온 PT라서 그냥 구글에서 유니티 플래피 버드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나옵니다. 유니티 플래피 버드 만들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서가 있는데 5.1 상인데 뭐 딴 대학에 쓴 것 같은데 창원대학교에서 훔쳐 씁시다. 맞아, 내용이 똑같으니까 만들려다가 사실 똑같은데 뭘 또 만들지 그랬어. 그래서 이거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공과장 못 따라가던가 까먹거나 뭐 굳이 메모할 필요 없어. 집에 가서 그냥 검색해보니까 유니티 플랫폼 검색하면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제 개발 순서는 이렇습니다. 배경화면 만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플레이어 캐릭터님 플레이워드와 칵투스를 만듭니다. 칵투스가 무슨 뜻이죠? 예, 아시는 분 있네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 칵투스 선의장, 즉 장애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 게임 매니저 우리가 만들어 쓴 거 있잖아요. 역시 게임 매니저 만듭니다. 게임 매니저 만들어서 충돌 반응 만들 거고요. 똑같은 순서는 사운드 넣고요. 그다음에 UI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게임 성공 씬, 그다음에 게임 오브 씬 뭐 이런 것들 인트로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자, 이건 새 프로젝트 시작했는데요. 우린 있는 걸 썼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쭉쭉쭉 열고요. 자, 받아왔습니다. 전부 다. 자, 첫 번째 단계부터 갈게요. 자, 우선은 프로젝트로 가고요. 잠깐만, 이걸 좀 씌워놓을게요. 아, 이거 유니티지. 아이씨, PT하고 유니티하고 헷갈리지 않아서. PT는 하는데 PT가 왜 안 다치지 그러고 있었어. 자, 씬을 새로 만듭니다. 컨트롤 N 누를게요. 그럼 씬이 완전 새로 만들어집니다. 유 씬이에요. 컨트롤 N. 자, 일반적인 이제 제로부터 만드는 프로세스 시작할 겁니다. 컨트롤 N 누르면 씬 새로 만들어지죠.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저장입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씬 저장합니다. 컨트롤 S. 그래서 씬 이름 저장할 건데요. 자, 플래피 버드 두 번째 거인가요? 2 하죠. 두 번째 거 플래버 2. 위에 거는 테스트로 만든 거고 밑에 걸로 만들 겁니다. 플래버 2. 자, 스크립트를 보면 오토 스크롤 버드 두 개가 있습니다. 만들어둔 게 있어요. 자, 과감하게 여러분 삭제합니다. 새로 만들 거예요. 우리 제로부터 만들 겁니다. 딜리트 누르면 사라집니다. 딜리트 지워주세요. 딜리트. 아까 그 새가 움직였던 거는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죠. 우리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빈 스크립트 폴더와 리소스 폴더만 존재할 겁니다. 땡겨야겠다. 다시 걸려. 자, 우선 가장 기본부터 작업할게요. 배경화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화면부터. 배경부터. 자, 배경은 판때기예요. 우리가 그때 뭐 큐브하고 이런 거 만든 것처럼 판때기도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2D 오브젝트 갑니다. 아, 2D 옵션 없네요. 여기는 3D 오브젝트 가죠. 시드 오브젝트 가서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배경을 만들 건데요. 배경은 두 가지 레이어로 돼 있어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 원경이 하나 있고요. 즉 이건 캐릭터 뒤에 있어요. 그다음에 근경이 하나 있습니다. 캐릭터 앞에 있어요. 이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총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우선 하나부터 만들기 시작할게요. 자, 플레이를 만들고요. 자, 이걸 이름을 FA 누르면 바뀝니다. BG 이거 제가 복제가 안 되니까 짜증나네. BG 백 점점 목이 아파오고 있어요. 이쪽을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복제가 안 돼가지고 자 BG 백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한 개 더 만들 거거든요. 두 개니까 여기서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유니티 처음 써보시는 분은 처음 보는 킬 겁니다. 컨트롤 CV가 아니라 컨트롤 CV도 물론 있어요. 컨트롤 D 누르면 두플리케이트 복제됩니다. 컨트롤 D예요. 그러면 제가 겹쳐가지고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얘는 BG 그라운드 땅입니다. 얘는 즉 백은 BG 백은 원경이고요. BG 그라운드입니다. 자, 둘 다 위치는 000이죠.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세우고 이제 이걸 판이 바닥에 있으니까 세울 거예요. 90도 세우고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조작하는 방법들은 배웠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정확하게 딱 90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약간 수치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 자, BG 백에 만들 건데요. 자, BG 백에 로테이션을 시킬 겁니다. 로테이션 X축으로. 왜냐면 자, X가 옆이랬죠. 이렇게 누워있는 걸 세우려면 옆축으로 회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X축으로 270도. 이거 줍니다. 그러면 딱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90도죠, 사실. 마이너스 90도. 저게 딱 씁니다. 밑에 보면 바닥 서 있는 거 보이죠? 270도입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크기를 좀 줄일 건데요. Z를 0.2. 그러면 이렇게 이걸 작아집니다. 위아래가 줄어들어요. Z로 해서. 원래는 Z가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평면 높이인데 세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실제 수치 조정해보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서. 자, 이렇게 값을 만듭니다. 됐죠? 자, 이제 원경으로 밀 거예요. 카메라 앞쪽으로 밀 거예요. 그럼 뭘, XY, Z 값을 뭘 조정해야 할까요? 예? 아니, 포지션에서 어떤 XY, Z 값 중에서? Z입니다. 카메라의 프론트는 Z죠. 그래서 카메라보다 멀리에 가려면 Z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Z를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요. Z를 4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뒤로 가죠, 저렇게.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게 BG백이 지금 됐습니다. 자, 근데 얘가 쉽죠? 아까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아까 게임 봤을 때는 저 가까워 보이는데 저기 멀리 보이면 돼요? 카메라에서 멀리 보이면 되나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2D 게임과 2D 게임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죠? 그렇죠. 카메라입니다.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는 카메라가 원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경이 없다면 뒤로 갈수록 작아지지 않죠. 2D 게임은 아까 봤을 때 알겠지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가 작아지면 이상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뒤로 가서 작아지지 않는 옷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옷으로 바꿔볼게요. 자,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기본 카메라, 메인 카메라가 있는데요.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옷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탁 앞으로 오죠. 그럼 사실 저거 보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어요, 사실은. 2D로 만들어버리면 똑같기 때문에. 됐나요? 나중에 저 값도 이거 좀 조정할 거예요. 크게 하고 위치, 카메라 위치 좀 조정할 거예요. 정확하게 배경 맞도록.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우선은 옷으로만 바꿔주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백을 눌러서 백을 말게요. 그라운드는 잠깐 놔두고요. 백을 눌러서 백 눌러서 백을 보러 갑시다. 외신에서 백을 보러 갑시다. 자, 여기다가 지금 아무런 텍스처가 없습니다. 텍스처를 씌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흰색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뭘 텍스처 씌우는 방법입니다. 리소스에 텍스처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포 루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할 거였어요. BG2가 있습니다. 얘를 저기다 씌울 거예요. 여기다 텍스처를 넣고 싶어요. BG2를.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지금 모텔에 여러분 안 열립니다. 아, 열리긴 했는데 여기 설정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맞습니다.
제일 쉬워요. 유니티는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텍스처를 씌우고 싶어요. 여기다 올리면 됩니다. 됐나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고칠 거예요. 고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90도가 돼 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90도 되니까 여기 거꾸로 세워진 거예요. 사실 밑에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만 뒤집어 주면 돼요. 사실은 그건 어렵지 않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세이더가 only transparent라고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자, 이 세이더가 예전 버전에서는 디폴트 스탠다드로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배경이 검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only transparent 하면 배경이 날아갑니다. 알파가 빠진 거죠. 아트 하신 분 알죠? 알파가 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이더를 열고요. 자, 그럼 타일링이 X가 3, Y가 1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것도 유니티 해준 건데, 원래는 1, 1이라면 산 한 개짜리 그림이에요, 이거. 그림을 반복하는 걸 타일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3에 한 개짜리를 10개 하면 10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조정하면 돼요. 자, 지금 디폴트 3 정도로 할게요. 크기 맞춰가지고. 자, Y가 1이 있죠. 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밑에 옆에가 Y가 1입니다. Y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두 번 반복합니다. 세 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한 건 위아래 뒤집고 싶죠? 네. 1분 딱 드려볼게요. 1분 되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는지 이것만 고치면 돼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값이 뭐죠? 자, 예,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마이너스 값도 들어가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Y 값 마이너스 1을 주면 위아래가 바뀝니다.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이예요. 그러면 좌우로 바꾸고 싶으면 X를 마이너스 1 해주는 거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2D 게임에서 좌우로 바꾼다든지 위아래로 반전시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걸 하면 뭐가 되냐? 2D 격투 게임에서 이쪽 캐릭터하고 저쪽 캐릭터 할 때 왼쪽 캐릭터, 오른쪽 캐릭터 할 때 두 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 만들어놓고 마이너스 1 해주면 이렇게 좌우 거울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타일링에서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2D 격투 게임 할 때도 캐릭터 하나만 갖다 놓고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굳이 이 스프라이트를 막 회전시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만 밀어 반전하는 겁니다. 자, 오프셋 값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에서 딱 하면 이제 3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코딩까지 가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자, 거기까지 안 되고 자, 두 번째 걸 할 거예요. 두 번째 거. 자, 뭘 할 거냐? 안 보여주고요. 제가 결과만 보여줄게요. 금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비지 백테스트가 비지 그라운드 만들 건데요. 비지 그라운드를 만드는 동안 여기다가 여러분 질문 있잖아요. 수업 전 질문인데 더 들어왔네. 여기다가 오늘 수업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세요. 그 사이에 제가 비지 그라운드를 값을 안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제가 몰래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뭐가 되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땅을 만들었어요. 근데 뭘 만들었대요? 새로운 오브젝트 추가한 거 아닙니다. 비지 그라운드 추가했어요. 그리고 역시 아까지만 이거는 이 앞에 있습니다. 두 개, 우리 옷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있어도 위치가 상관없죠. 자, 값을 가리고 중간에 아까 값이 보여가지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값을 제가 가릴게요. 아, 안 돼. 한번 두 분이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다 갈게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이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주목하고 제가 딱 2분 드릴 거예요. 시간 없어가지고. 자, 사이즈가 5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저기 작아 보이는 겁니다. 사이즈를 줄이면, 카메라의 사이즈를 줄이면 화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면 화면이 더 작아지죠. 그래서 저는 화면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카메라를 클릭해서 가보시면 카메라를 딱 클릭한 순간 카메라가 원래 퍼스펙트가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카메라가 보이는 영역이에요. 이걸 줄이면 더 커지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최종 화면이 이겁니다. 3으로 줄이면 딱 하면 꽉 차게 됩니다. 3으로 바꾸시고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거 비지백이 너무 뭔데? 어, 왜 40으로 돼 있지? 비지백이 죄송합니다. 4죠? 4입니다. 비지백 4요, 4. 너무 뭔데라고 했어. 그래도 바꿔도 하면 안 바뀌죠. 비지백이 4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게임 화면처럼 방금 딱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게요. 다들 하셨겠지만, 자, 답, 비지그라운드 보면 각도가 똑같죠? 각도는 270-00이겠죠? Y값을 조금 내립니다. 마이너스 1.5. Z값은 약간 땡길 거예요. 이건 좀 땡겼어요. 마이너스 2.5. 여기 중간에 Z가 0이거든요.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당한 값을 조정하시면 돼요. 근데 높낮이까지 조정하면 돼요. 위치는 조정하는 거고, 핵심은 요거죠. 하고, 타일링 20, 마이너스 1로 하면 딱 정 모양이 나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딱 눈높이 맞춰 조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면 1.5, 2.5 이렇게 하니까 딱딱 떨어지면 계산하기 깔끔한 건 있어. 그래서 비슷하게 갖다 놨다가 딱 숫자 맞춰버리는 게 편해요. 꼭 적값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저 모양은 나오게 대하시면 됩니다. 그 타일링을 원래 디폴트가 10이 됐을 거예요. 넣었을 때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면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같은 텍스처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소스 한 장인데도 타일링 값만 조정하는 것만으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보면 타일링을 1로 바꿔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타일링을 10으로 바꿔주면 이런 느낌이고요. 20으로 바꿔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즉, 텍스 한 장으로도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한 장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다 아낄 수가 있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새 넣고 새 움직임 스크립트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때 짝프롬을 이제 미리 발휘할 거고, 지금 이제 옆에 짝하고 얼굴하고 인사 통성명 해주셔야지 다음에 갈 때 더 재밌게 같이 할 수 있겠죠. 다행이고요. 우선 여기까지 씬을 꼭 저장하시고요.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꼭 씬을 저장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했고. 자, 이 질문하고 밑에 같은 질문인데요. 게임이 시행할 때는 정상인데, 껐다 키면, 그러니까 플레이 어게인 하면 어두워진다. 씬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두 분이나 질문해 주는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씬을 게임을 하다가 그 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게임을, 근데 내가 아이템을 먹었고 이렇게 게임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걸 다시 다 복구시켜가지고 원래 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씬을 그냥 껐다 키면 됩니다. 사실 리셋이라는 거는 여기서 플레이어 게임은 씬을 다시 껐다 킨 거, 로드를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왜 어두워지냐? 라이팅인데요. 아까 3D 게임이잖아요. 3D 게임에 라이팅이 있습니다. 라이팅을, 이걸 실시간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실시간 라이팅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게임을 로딩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둡다 난 점점 밝아지는 이유가, 처음에 딱 어둘 때는 우선 씬만 로딩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하고 계산 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씬을, 라이팅 계산을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게임 켰을 때, 우리가 씬에서 열었을 때 천천히 밝아집니다. 씬이 라이팅 그 다음에 해야지만, 라이팅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림자가 제대로 들어가요. 라이팅과 그림자 연산이 비싸요. 굉장히 어려워 걸려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근데 게임을 빌드할 때는 그다음부터 안 하기 때문에, 이미 라이팅 꽂아 있기 때문에 빌드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만 그 강의가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하다가 죽고 아니면 이기고 플레이 여긴 하려면 씬 다시 로딩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로딩하면 라이팅도 다시 계산해 주죠. 그래서 잠시 동안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빌드할 땐 상관없어요. 개발 중에 개발자 많은 화면이죠, 이게. 그리고 이번 카메라의 이동 속도 위시간 어디서 조정하겠습니까? 바로 이번 카메라 넣는 코드가 어디였죠? 게임 매니저였죠. 게임 매니저 이번 카메라였죠. 게임 매니저 코드 안에 이번 카메라를 제어하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카메라를 잠깐 껐다가 몇 초 후에 다시 끈다. 이런 코드가 그 게임 매니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안에서 코드가 컨트롤 짜져 있다는 거죠. 예. 뭐 그걸 만약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시간을 사용하는 코드로 고치고 그걸 바꿔 또 빼야죠. 프로퍼티를 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스크립트 작업에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원한 값들을 빼고 원한 값들을 제어하는 거, 이걸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제 새를 넣고 움직이고 충돌식한 걸 다 스크립트 작업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터치까지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